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가 필요한 그것들을 공급받으며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시리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이 교회 함께 모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께서 그 불러 모으신 교회를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그래서 이 교회가 무럭무럭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신다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교회의 선지자와 또 사도들과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들이 이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준비시켜서 바로 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고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라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에서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사역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온 우주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엄숙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전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익숙한 그런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외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그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 우선 첫 번째로는 담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와는 무관한 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이 죄책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숙하게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내 삶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이 당부의 말씀을 정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뭘 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그 죄책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낙담, 낙심 뭐 이런 그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우리 그 교회 병합한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엔필드라든지 뭐 이 웨스트 스트랩필드에 있는 그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이 교회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과 많은 기도를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더군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반응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부모님 전도하기 위해서 내 형제 자매들 전도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님들의 마음이 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에 유용한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속에 많이 낙심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의구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아무도 모르는 미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감히 우리가 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서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마음속에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거 이야기해봐도 먹고 들어갈 것 같지 않고 지금 사회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게 되니까 점점 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반감만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뭐 이 불을 더 붙일 일이 있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독교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지키고 나만 하나님과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의구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우리 중에는 정말 예수님의 이러한 그 당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기도와 또 열정과 수고와 헌신 속에서 이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교우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죄책감이나 무관심이나 의구심이나 낙심 속에서 벗어나기 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른 것보다도 이 복음 선포에 필요한 그 동기 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 봉독을 이 부분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문제를 조금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10장 31절의 말씀은요, 이 8장부터 시작된 어떤 그 사도 바울의 논리 전개에
그 결론 부분입니다. 8장부터 많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그 결론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30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었을 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 마지막 부분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임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삶의 무슨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까? 뭐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른 후에 샌들을 신고 뭐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예수를 닮는 것입니까? 뭘 하는 것이 예수를 닮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종의 몸을 입으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의 몸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게 하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직접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9장의 말씀을 보실까 지금 10장을 보았는데 한 장 그 앞으로 넘어가셔서 9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거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마음이 내 가운데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일 민족주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꼭 한국말을 가르쳐야 한다고 우리가 이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이 주변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중국말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가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가르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복음 전하는 마음이 혹시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만드신 피조물들과 화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요, 마치 그 모든 것인지 우리에게 책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우리가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전도라는 것은요,
교회의 사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그 일에 동참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만,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그 장막을 치고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어두운 눈을 밝히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몇 가지 내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 그 결론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몇 가지 그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잘 적어두셨다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로 이 전도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전도하는 것이 어떤 그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이 전도를 잘 못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이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그저 옆에서 하는 사람들 잘 지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복음을 이해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로, 전도에 대한 이 동기 부여는요, 복음 그 자체, 그 메시지 그 자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화해하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소중한 소식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그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 마음속에 이 동기 유발도 되지 않는다면 이 대단히 그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패역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그런 그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덤덤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그 앵글리케어를 통해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준비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잼, 뭐 이 그 딸기 잼, 뭐 이런 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보시면 이제 뒤에 그 모으는 통이 준비가 될 텐데 여러분 거기 참여하십시오. 9월 달에 뭐 다른 게 이제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앵글리케에 보내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 시드니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이,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그들의 그 물질적인 필요를 잘 돌봐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아주 그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만 그 사랑이라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엄청나고 끔찍한 그런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빵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선사업을 우리가 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그 논리를 우리가 잘 들어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도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질문을 잘 대답해 주어도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 상황도 벌어지고 있지 않은 데서 갑자기 누구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가서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주든지 들어주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드니로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해외 선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해외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가는 것도 선교이고 뭐 이 약품을 갖다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도 선교이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그 방법으로 해외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해외 선교에 우리가 이 선동장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외로 가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이미 이 온 세계가 이 시드니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장소에서 모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드니, 특히 이 스트라필드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1시 회중이 그 일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엄청난 특권과 사명을 우리가 남용하는 일이 되는 것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찾아온
이 세계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아마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의 사랑하는 정말 그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그 마음의 변화를 달라고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우리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11시 회중에는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그거 사용해서 복음을 영어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로 모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 가운데 오손도손 살자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불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린 준비한 말씀 다 드렸는데요.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조금 숨 돌리기를 하시고요.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들으시는 소감에 대해서 좀 나눠보셔도 좋겠고, 또 여러분 하고 싶은 질문이 뭐가 있는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좋겠고, 한 1분 후에 우리 질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즈를 우리가 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 대한 질문도 제가 받겠고요. 또 그 전주나 그 전주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기 원하시면 그것도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박석원 교수님 맨 뒤에 계신데요. 저는 서울에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중국말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중국교회를 이렇게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말을 하는 교회로 우리가 잘 인도하는가 할 수 있어도, 또 우리가 영어를 하는 교회로 우리 나이는 센토마스, 세존스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한글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정도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30대 이하가 전문인데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드려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회중과 이렇게 서로 연합 모임을 할 때에도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만, 이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장벽임에 분명합니다. 이 바벨탑의 그 저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선교를 나갔을 때도 그 자국인들의 언어를 우리가 잘 모르면 사실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선교를 나갈 때 꼭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 내가 중국말을 할 수 없는데 또 어떻게 그럼 사람들 전도할 것인가? 제가 기도하는 바는요,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이거 내가 중국말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는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그런 사람들을 잘 지원해 드리는 것이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뭐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직장 생활을 조금 줄이는 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이 사역을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 11시 회중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그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당장 보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이 장기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우리 교회가 점점 이 노령화 되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냐?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덜 중요한가 이런 그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30대와 20대 교우분들이 점점 그 줄고 있거나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이것이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그 사역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정호 전도사님께서 지금 그 매 월요일마다 NSW 대학교에 가셔가지고 학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공부하실래? 월요일날 그 학교를 가셔가지고 사람들 찾아서 만나서 가르치고, 또 우리 SBF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물론 뭐 영어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SBF 학생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말을 잘하는 여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동료들을 전도할 수 있는 한국말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SBF의 학생들을 통해서 한국말이 편한 학생들 전도하려는 그리고 열매들이 조금 맺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뭐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11시 회중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 학생들만을 위한 한국어로 진행되는 우리 SBF 회중을 따로 뭐 만들 것인지 이런 거는 차후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신여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또 SBF에서 그런 사역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강경민 교수님. 네, 저는 아까 박석원 형제님이 질문하신 거에 좀 연장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는 목사님께서 아까 설교 중에 그러니까 스트라스필드에 있는 뭐 중국인 그러니까 세계가 시드니로 모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중국인들을 위해서,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전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는 전도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나라에서 전달해서 외국어를 이제 그 나라의 모국어를 배워야 하고, 그런데 시드니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근데 거기 하나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시드니로 분명히 한국 사람들도 모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11AM의 사실은 정체성은 저희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한국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또 인도인 회중도 모이고 계시고, 또 나엠에는 뭐 제가 숫자는 모르지만 분명히 중국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중국어를 배운다거나 다른 거를 배워서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달란트가,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게 주어진 달란트인데, 주어진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더 현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11AM에서는 진짜 스트라에 있는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 한국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를 들면 뭐 한국 학교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또 인도 그 회중에서는 또 스트라나 그런 분에 계신 아직 넌 크리스찬인 인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왜냐면 11AM인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이미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 뭐 제 그 의도가 조금 이렇게 잘못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한국 사람을 전도하는 거 다 그만두고, 다른 나라 사람들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은 교민 사회로 우리가 복음을 하는 것이라는 거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우리가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그것이 어떤 그 민족주의적인 생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들만 생각한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 회중을 사랑했던 호주 형제 자매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모이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랑과 관심을 세인트 마테우스 교회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어떤 그 인적, 재정적 자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후함, 복음의 이 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그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돼서 이제 우리가 뭐 이 SBM 회중에 우리가 개척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거를 더 잘해야 되겠고, 거기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새로운 어떤 그 사역지를 개척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럼 이제부터는 나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중국어로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100년 전에 한국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뭐 정말 우리 한국 교민 사회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그 일의 그 사명감, 이런 것에 불타오르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예, 이미 저희 교회가 같이 이렇게 기도로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CMS
선교사님들도 좀 계시잖아요. 근데 부끄럽지만 그 저는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정기적으로 내서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정기적으로 그렇게 꾸준히 기도로서 저희가 그 지금 저희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취약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주일 모임 시간에 우리가 그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분명히 그것을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성장 그룹으로 여러분 모이실 때 우리 그룹에서는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항상 기도하자 뭐 이렇게 여러분 그 성장 그룹끼리 약속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저희 교회의 몇 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셔서 그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거기에 참여하신다든지 또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그룹을 만드셔서 다른 사람에게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그룹 기도를 하실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CMS에 연결하셔가지고요. 여러분 기도 뉴스레터 받기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건 뭐 그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인터넷으로 버튼만 몇 번 누르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고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좀 이게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미 그 여러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잘 참여하고 조금 더 개선해서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로서 그 목표를 향하여 함께 가며 저의 가진 모든 열정과 또 수고를 거기에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저희 교회에 많은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그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초점을 잃지 아니하고 이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